테슬라 찾으러 왔어요. 이케아에. 전기차 타봤어? 한 번도 안 타봤어. 한 번도 안 타봤어? 응. 테슬라 그럼 매장이 있는가? 수업장이 있는 거야. 테슬라는 확실히 효율성에 대리점을 이렇게 안 내놓고 딜리버리 놓고 전시해서 계약하고 자동차 딜러들을 안 두는 그런 시스템. 지금 우리가 인도받을 차가 테슬라 모델 Y인데 현존하는 최고의 차야. 그래? 어. 중요한 위로 뚜껑 열리는 거. 모델 X? 어, 비싸잖아. 위로. 근데 왜 이게 최고의 차냐면 가격대. 그 가격에. 아니 근데 요새 올라서 또 그것도 좀 애매해지긴 했어. 물질 확인 한번 더 하시고요. 확인 되셨습니다. 다 된 거죠? 네, 다 된 거예요. 옛날에는 요런 데 있잖아. 요런 데가 너덜너덜 했거든? 아 근데 많이 개선된 거야. 이게 진짜 많이 개선된 거야. 그래? 테슬라 감성이야. 꼼꼼한 애들은 계속 고쳐달라고 막 하는 거야. 계속 넣는 거지. 여기는 얇고 여기는 넓고. 일부러 그런 건가? 아니요. 오늘은 좁아지는 테슬라 디자인. 근데 진짜 디자인 아니야? 아니라니까. 하드가 있어. 그 키야? 어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된다. 문이 왜 안 열려? 세차 냄새. 세차 냄새. 어떤가요? 출발감. 일단 고속도로에서 보여줄게. 전기차는 이런 거다. 처음에 전기차 타면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. 시동을 안 건 거 같지? 안 걸고 그냥 막 지가 흘러내리는 거 같지? 응. 아무 소리도 없고. 응. 조용하네. 설명도 안 해줘. 그냥 빨리 나가래. 다운선님 보니까. 빨리 보니까 나가래. 근데 유튜브에 다 있어. 시동 어떻게 꺼? 어떨 거냐고? 응. 아! 일론 머스크 이씨. 키로 끄는 건가? 그냥 나가면 되구나. 빠진 거야? 응, 진짜네. 야, 우리 이거 테슬라 나온 지 오래됐는데 여기서 이거 시동 어떻게 끄지? 이거 아무것도 몰라. 웬만한 거 다 편집해 주시고요. 아무것도 몰라. 드디어 받았습니다, 테슬라. 아니, 제 차는 아니고요. 협찬이에요. 돈이 없어서. 우리 역행자의 저자이신 전병진 베스트셀러 작가님이 잠깐 빌려주신 대신 받으러 왔습니다.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는 전비라고 생각하거든.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지.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두 개인데 무게하고 공기저항 계수야. 그게 테슬라가 제일 뛰어나. 딱 고속도로 올려서 촥 쏘면은 아, 되게 안정적으로 차가 나간다고 느껴질 거야. 속도가 확 올라가네. 지금 악셀에다가 발만 살짝 얹은 정도고. 근데 뭔가 느낌이 벌써 쏠리는 느낌이 들었어. 90밖에 안 밟았는데.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좀 연습이 돼야 되는 거지. 이거 크루즈를 어떻게 하더라. 아, 지금 하지 마. 이걸 이렇게 제끼는 거 그랬는데. 기억이 안 나네. 지금 하지 마. 무서워. 그냥 이걸 이렇게 한 거. 지금 지구상에 모델 Y보다 나는 좋은 차는 없다고 생각해. 어. 좀 가져오세요. 비싼 거 빼고. 아. 특별한 뭐. 넓지, 그리고. 응, 앞이. 응, 굉장히 넓지. 앞이 진짜 넓어. 다리 쭉 뻗어도 돼. 어, 이거 진짜 신기해. 차가 뭔지도 다 보여. 이걸 바탕으로 자율주행을 넣는 거고 내 운전 습관 같은 것들이 다 이게 기록되거든. 단순히 이게 자동차 하드웨어를 파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적자를 놓고 팔아도 수익 구조가 돼 있거든. 그 보험이라고 생각해봐. 로스되는 게 엄청나. 이 사람이 어떻게 운전하는지 사기꾼인지 뭐 이 데이터가 없잖아. 근데 테슬라를 오래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운전 사고가 안 나는 사람이네. 그럼 보험료를 낮출 수 있겠지. 그러면 테슬라 운전자들은 테슬라 보험을 드는 거야. 연관되는 비즈니스가 자동차를 파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 어딜 가고 여기로 이제 파는 거야. 음악 같은 것도 팔 수 있는 거고 컨텐츠도 팔 수 있는 거고 자율주행도 얘네들이 기능이 완벽한 거는 구독 서비스로 돈을 낼 거란 말이지. 보험료네. 자율주행 이용료네. 노예되는 거야. 그거 없이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지. 머스크 형이 생각하는 그거라니까. 그래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구모형인 거야. 자동차로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되는 값이지. 미친 밸류에이션이라고.
다 되는 이유가 연계해서 사람들을 최대한 가입자들을 많이 모은 다음에 테슬라의 서비스로 가두고 거기서 이제 안정적인 현금으로 뽑아내서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게 테슬라의 미래인 거지. 그 형이 얘기한 대로는 안 됐어. 어쨌든 그래도 아직 세계에서는 제일 앞섰잖아. 그러니까 그 가격이 돼 있고 어느 정도 떨어지면 밸류에이션 너무 이제 PR로 접근해서 보지 말고 적당한 값에서는 좀 사야 돼. 다시 우린 그때 팔았잖아. 다시 또 좀 사야 되는 값이 또 온다고. 타이밍이 지금 비즈니스 어센 잘하고 있으니까.